내 이름이 귀여워인가? 왜 자꾸 귀여워라고 하는 거지? 첫 번째 솔로 앨범 팬사인은 벌써 세 번째인데요. 이렇게 많은 사랑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또 좋은 시간,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름이 뭐예요? 이렇게 땡땡땡. 하루도 맞아서 고마워. 제 팬사인회에 오신 걸 환영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름이 뭐예요? 저는 이은상입니다.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?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? 할 말이 많았는데 다 까먹었어요. 긴장돼가지고. 여기 어떻게 왔어요? 은상 씨를 보고 싶어가지고 은상 씨 얼굴 보려고 이렇게 당첨돼서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네요. 애교 보여주세요. 제가요? 귀여워. 팬인데 잘생겼다. 잘생겼다고요? 은상이 닮아서. 오늘도 이렇게 봐서 너무 좋았어요. 또 봐요. 웅이 아닌데요. 은상인데요. 나야말로 이은상이시. 내 이름이 귀여워인가? 왜 자꾸 귀여워라고 하는 거지? 아, 아무도 못 말려. LN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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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장이 안 보이지만 꽉! 갱 RG요. 오케이. 뷰티풀 버전, 스카 버전. 아름다운 모습으로 호랑이 버전도 있어요. 기다려보세요. 또 이것도 준비가 되어있죠. 아름다운 모습으로 엄마의 심장까지 태워. 우리 집으로 가자. 첫 번째.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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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. 첫 번째 솔로 앨범
벌써 세 번째 팬사인인데요. 이렇게 음악방송 마치고 와서 조언이 먹고 가는 것 같아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또 좋은 에너지였고 합니다. 내일도 열심히 힘내서 하루를 파이팅 해볼게요. 안녕. 안녕, 나 은상이. 팬사 마치고 이제 집 가고 있어. 오늘 음반 끝나고 바로 팬사인 했는데 너무 좋은 말만 많이 다들 해주셔가지고 음반 때 피곤한 게 싹 사라졌다. 내일 하루도 이제 이 에너지를 힘입어서 열심히 해보려고. 통화하자. 안녕.